신랑 아저씨 어서 오십시오. 네, 뒤에 이제 좀 왠지 익숙한데. 네, 가겠습니다. 이제 수학 잘하시나요? 네. 네, 잘한답니다. 네, 못하면서 산수만 하시면 돼요. 네. 혹시 계산기 사용해도 돼요? 네. 네, 계산기. 네. 당신의 똑똑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마술을 보여주기 위함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화이트보드가 있죠. 저는 앞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가려도 됩니다. 가렸다고 생각하시고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세 자리 숫자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각자 다른 숫자에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이다 그러면 1, 2, 3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셨죠? 네. 썼어요? 네, 관객에게 좀 보여주시고요. 같이. 자, 그러면 만약에 1, 2, 3이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뺄셈을 할 거니까요.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3, 2, 1 이렇게 거꾸로 결국에는 가운데 숫자는 그대로 있겠죠? 네. 예. 1, 2, 3이면 3, 2,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밑에다 기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2의 숫자와 밑에 숫자가 있겠죠? 네. 처음에 기억한 숫자와 두 번째 기억한 숫자. 네. 그 중에서 큰 숫자가 있죠? 큰 숫자. 네. 큰 수와 작은 수. 네. 네, 다시 혹시 모르실까 말씀드리는데 1, 2, 3보다 3, 1이 더 큰 겁니다. 네. 아셨죠? 예, 100원보다 300원이 더 큰 돈이에요. 네. 자, 그렇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십시오. 깔깔 삼아놓으면 100원이 남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셨죠? 네. 그래서 나온 세 자리 숫자가 있죠? 네. 그 세 자리 숫자를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나열하십시오. 자, 계산해서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1, 2, 3이라면 또다시 3, 2, 1로 나누는 거예요. 3, 2, 1로 밑에다, 바로 밑에다 쓰십시오. 응. 네, 거꾸로 다시 세 자리 숫자를 오케이. 쓰라는 겁니다. 쓰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는 뺄셈을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덧셈으로 하겠습니다. 더하세요. 자, 맨 처음 나온 숫자에다 그 다음 거꾸로 나온 숫자를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자, 그 숫자는, 자, 지금 저는 어떤 숫자를 생각하라고 한 적이 없죠. 네. 세 자리 숫자면 999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숫자는 끝 숫자가 9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이고요. 100의 자리 숫자가 0이고요. 1, 0, 8, 9. 1089.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089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